오늘 저희가 이제 용과 같이 있다가 방송 스케줄에 남돌이 있어서 놀랐어요. 엑소 우르렁도 몰랐으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아, 그건 이따가 제가 컨텐츠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것저것 좀 물어볼 겁니다. 안 그래도 플레이브 관심이 가더라고요. 플레이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 갖고 아무래도 노래 좀 잘 부르는 분들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있다가 뭐 일단 뭐 월드컵 같은 거 좀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 노래 부를 때 약간 데이식스 좋아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한번 불러봐야겠지? 이러면서 돈 찍는 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 보면은 숨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저희 방에 숨어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일단 애초에 아이돌 잘 모릅니다.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아이돌? 빅뱅? 뭐 샤이니? 뭐 엑소? 뭐 소녀시대 요 정도밖에 없어. 딱 그 시대에 그거예요. 예. 아, 그 라인이 2세대야? 아, 진짜? 그 라인이 2세대예요? 그럼 1세대는 어디야? 뭐 H.O.T 뭐 그런 거야? H.O.T 뭐 잭스키스 뭐 거기가 1세대예요. 지금이 4세대예요? 3세대 어디 갔어? 3세대 어디 갔냐고? 지금 벌써 4세대야? 지금은 5세대라고? 거짓말 하지 마요. 3세대가 방탄이라고요? 근데 방탄이 약간 특별법이 있음. BTS는 특별법 때문에 제 생각엔 올 세대입니다. 올 센츄리입니다. 예. 거기 좀 달라요. 세대로 두기에는 너무 그거야. 너무 막강해. 올 제너레이션이라 이제 방탄 자체가 세대죠, 그죠? 예. 방탄이 세대가 된 느낌. 예. 남돌, 사실 마마 최근만 해도 샤이니가 등판하니 샤이니가 15주년 됐다고요? 샤이니 멤버분들도 거의 이제 30, 40 이렇게 됐겠나요? God damn.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내 시간 다 어디 간 거야? 세대고 뭐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부하걸 샤이니 마이티 마우스 끌어안고 익사할 겁니다. 부하걸 샤이니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마우스는 약간 그 아이돌보다는 약간 랩그룹 느낌이지 않아요? 나 마이티 마우스 노래 잠깐만 그 에너지도 마이티 마우스네. 너는 나의 에너지 그 마이티 마우스 아니에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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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계 아이돌이라고? 2세계 아이돌은 이제 5세대인가? 그죠? 2세계 아이돌이 이제 5세대 아니야? 2세계 아이돌 플레이브 5세대 4세대라고? 어, 지금 세대 뭐 지들 맘들이야. 어? 춤추고 노래 부르면 다 아이돌 취급한다고요? 어. 저희 아무리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나한테 있어서는 아이돌 될 수 있지. 슬슬 응답하라 어. 2010줄 법한데 안 주더라. 저기 다 사회인 되었는데. 응답하라 2010? 내 생각에 일단 응답하라 2000 나와야 돼. 2000. 어. 약간 그 있잖아요. 월드컵 세대. 2002 그래 2002. 캐럿도 겸직하고 있다고? 캐럿이 어디야? 팬덤 이름 같은데? 시대의 흐름 참 빠르게 다시 만나서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아하? 아 세븐틴. 아 저희 방에서 세븐틴은 금지입니다. 어 제가 한번 실수했다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 세븐틴은 안 돼요. 안 돼요. 뭐 근데 안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 내가 왜 세븐틴인데 내 17명 아니고 13명이었다가 그때 수많은 눈총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우 쉽지 않아요. 어 4명이 죽었대 계속 나한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죽었대요 계속. 어 그럼 제가 거기 뭐 제가 거기서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어?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이럴 순 없잖아. 어 정말 슬픈 사건이 있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3세대 엑소 좋아해? 아니라 멤버들 누구 좋아해? 맞아 나 근데 학생 때 그 학생 때문에 이제 그거잖아요. 약간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 뭐지? 그 연예인들이 약간 우상이잖아 사실. 근데 지금은 막 유튜버라든지 약간 이런 우상들이 생기는데 그때는 아이돌이 우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닌 이상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어, 막 애들끼리 막 누가 이쁘다, 누가 잘생겼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난 전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나 그때 막 그거였거든. 막 J-POP 듣고 막 개 힙스터였거든. 반에서 한 명씩 있는 그 힙스터 있잖아요. 막 어? 막 인디 밴드 찾아보고 막 어? 막 J-POP 듣고 막 이런 애였거든. 어. 제가 얘기했죠. 한창 이제 저희는 지금은 이제 그 핸드폰에 이어폰 짝도 안 달리는 거 알죠? 아, 일단 오타쿠기도 했어. 만약에 응답하라 2000 나오면 뭐가 나올까? 그럼 나와야지. 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오락하는 거. 나오거나 문방구나 뭐 아무튼 옛날에 핸드폰에 그 이어폰 잭이 있었고 MP3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MP3란 제품을 따로 팔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 장기자랑 네. 엔딩이 그 시대 최고였어. 그 시대 최고? 그 맞아.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어폰 잭도 안 달려 있어요. 핸드폰에. 미키마우스 MP3 들었어? 미키마우스 MP3? 아니 저는 약간 좀 다른 거예요. 모토롤라 쪽이었어요, 저희는. 어.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원래 이제 막 그 수학여행 같은 거 가거나 이제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서 친구랑 옆에 이렇게 친구 한쪽 이어폰 꽂고 나 이어폰 꽂고 막 이러면서 막 들으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나랑은 노래 안 들으려고 했어. 야! 뭐 너 지금 노래 뭐 들어있는 거 뭐야? 어 뭐 2NE1도 없고 빅뱅도 없고 뭘 들는 거야 대체? 나 그때 막 어? 짱구 극장판 엔딩 막 댄스맨 어? 막 시모의 막 크라이베이비 막 이런 거 듣고 있단 말이야 혼자. 어 아이씨 뭐 듣는 거야 막 그때 막 엘르가든에 미쳐갖고 한동안 엘르가든 노래 막 미친듯이 듣고 막 그랬어요. 막 블랙록 슈터 막 심해 소녀 막 이런 거 들으니까 애들이 어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두 곡 정도는 같이 들어줘. 어 좋다 막 내가 옆에서 막 야 노래 좋지 기가 막히지 막 어 좋네 막 이러다가 한 두 곡 정도 듣고 아 됐어 안 들을래 막 이러면서 가. 그럼 이제 속으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약간 중2병 때니까 아 이런 띵곡들도 몰라주고 헤! 아이돌? 돌림노래? 헤! 어? 후크송? 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어 이 알못들. 근데 아니었죠. 제가 그때 그냥 좀 그냥 힙스터였을 뿐이었습니다. 브라크로슈타 도코니 뭐 럭키님 저 키모이라니요. 럭키님도 개시떡이시잖아요. 에? 럭키님. 아 진짜 열받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카페 안 둘러보고 어릴 때 미쿠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미쿠라고 하면 이제 약간 하수임. 저는 그 블랙록 슈터 그 자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파랑색에다가 형광 푸른빛 환장하거든요. 아 난리 났었어 그때. 어. 어딜 감히 어, 막 그때 막 어 파이어 플라워 막 단체곡 막 이런 거 미친 듯이 막 구룡 네코 막 에? 뭐 무슨 그 있었어 마이트 그 막 어? 막 무타이테 찾아듣고 막 그랬어. 어. 블래싱 막 그랬지. 에? 막 도쿄 테디베어 막 환장했지.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 같아도 도망갔습니다. 악의 하인 들으면서 질질 짰다고? 악의 하인? 나 근데 악의 하인 막 무슨 앨리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알죠? 첫 번째 앨리스는 멋있겠니? 하는 거 있어. 근데 그게 유행을 했다는 거야. 난 전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리허설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노래를 좀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노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걸 한번 틀어, 그거 한번 듣지. 들었어. 노래가 너무 별론 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게 유행을 했다고요? 이게 유행을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래 유행을 했대. 유행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그 노래 내에서 각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어쩌고 하는데 나 노래가 너무 구리니까 내 진짜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어 진짜 내 취향이 아니었거든. 아 지금 들어도 이상해. 나는 봐봐 그 노래 이름 뭐야? 첫 번째 앨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연주 앨리스? 그래 봐. 인주 앨리스. 인주 앨리스. 인주는 동사무소에 쓰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쓰는 거 아니에요? 보컬판 내에서도 붐이긴 했는데 각종 장르 캐릭터들 연성 소재로 희생당했어요. 아. 봐봐 봐봐. 아, 뭐 황금 가면 말고. 아, 그 노래가 뭔가 그 약간 알죠 여러분들? 그 B급 그 공포 쭈꾸르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어, 그러니까 제가 봐 이게 싫다 이게 구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나랑 너무 안 맞았어. 그거 아니 미쿠가 광기가 진짜라고? 미쿠 광기 받아라고? 뭐야 이건 또? 스토리가 있는 거라 소름 돋는다고요? 광기. 근데 약간 이런 호러곡들 있잖아. 어 이런 호러곡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약간 백룸 같은 게 약간 그 유행하는 느낌이야. 어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그 기괴함을 좀 이렇게 쫓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걸 왜! 이게 뭐야! 고등학교 때 선후배끼리 장기 자랑하는데 후배가 인주 앨리스 혼자 나와서 부르더라. 그래서 개 별명 보컬. 아! 아! 제발. 제발. 과거로 돌아가면 그 녀석 좀 말려주세요. 어. 평생 이불킥 가게야,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고. 아이씨! 이러면서 내가 왜 그랬던 거야, 제발! 이러면서. 내일은 내 차례야. 아이고 즐거워라. 럭키님도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군요. 어, 이제 어디 가서 나한테 십덕이라고 하기만 해봐. 알았어? 지금은 이제 이거야. 엄마! 나 이번에 데뷔사 올리기 1등 했어요. 와우! 이런 거 다 보라고. 알았어요? 어디 가서 뭐 그 어머 하치데미코 광기 봐주지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거 보라고 이거. 알겠어요? 와우! 이거 몰라요? 럭키님? 와우! 와우! 몰라요? 나 이번에 데뷔사 겨울리게 1등 했어요! 아시겠냐고요? 아시겠냐고요? 엄마! 나 이번에 데뷔사 올리기 1등 했어요! 엄마! 와우! 어. 알겠습니까? 아유. 또 과거로 또 여행을 떠났네요. 뭐, 하치네미코의 소실, 하치네미코의 막, 어, 롤링걸, 막, 어? 난리였어. 어. 박살 났었지. 뭐, 아무튼 갑자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아이돌에 대한 그런 큰 그게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2000년대나 이제 90년대 후반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문방구에 가면은, 그 아이돌만 이렇게 보여주는 잡지들이 있었어요. 예. 앵달랑님 5개월째부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이름 기억도 안 나. 아무튼 그런 잡지들 같은 거 엄청 많이 팔았어. 그리고 문방구에서 아이돌 굿즈를 팔았음. 어? 문방구에서 아이돌 굿즈를 팔았어. 그때 했던 그 이제 그 어? 포토카드 그런 문화가 지금 다 넘어온 거야. 아이돌 명찰 팔고 어? 가슴팍에다가 노란 색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T.O.P 그려져 있는 거 어 그 달고 막 다니면서 처명아 니가 T.O.P야 이 새끼야? 어? 막 이래 그랬지. 어. 자 아무튼
오늘 일단은 그 카페 탐방 살짝 넘기고 일단 바로 가보죠. 월드컵 제가 일단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자 아이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치만 이제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약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남자 아이돌 월드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플레이브 좀 관심이 갑니다. 안 그래도 이제 같은 버추얼이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브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일단은 한번 보자고. 여기다 치면 나오지 않을까? 남자 아이돌. 오 이런 거 있네. 3, 4세대. 내가 근데 지금이 5세대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5세대예요? 왜 지금이 5세대야? 4, 5세대야? 대체 5세대는 누구야, 지금? 누가 지금 유행을 해요? 남자 아이돌 지금 누가 유행입니까? 모르겠다요? 라이즈? 보이 넥스트 도어?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게 있어? 제배원은 누구야? 제가 그 드래곤볼의 제배맨은 아는데 제배원이 제로베이스 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약간 야구가 컨셉이신가? 논란이라고? 아니요 논란이라 내가 모른다고 얘들아. 모른데 어떡해. 어? 아 저희에게 또 다른 그 아이돌이 또 있죠. 이거 지금 바로 나와주네요.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그래? 이거 뭐야? 아 오케이 잠깐만 아까 뭐라고 하셨지 이름이? 아 내 유튜브 알고리즘 그만 좀 보여줘 이런거지. 이게 뭐야 이건 또 뭔데 이게. 그래요. 자, 재배원? 재배원? 재배원 한번 봐봐. 어? 엔드 아이, 크러쉬. 이런 게 있네요. 볼까요? 어떤지 한번 봐야겠어. 자, 노래 제목이 우주먼지야? 노래 제목이 우주먼지예요? 그러니까 먼지 시리즈별로 나오나? 막 미세먼지 막 그런 거 극미세먼지 이런 거. 몇 명이야? 8명이나? 자자자자자 80년생 있다고?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셈.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셈. 80이 있다고요? 아 08? 08 있다고? 08? 08이요? 16이라고? 아니 방금 왜 뭐야? 입술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얘? 잠깐 누구야? 너 입술 뭐야? 아니 연지곤지를 얼마나 잘 바른 거야? 할버지잖아. 두목 얼마나 아니 08 거야. 08 아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그 많았는데. 어, 일단은 제로 베이스 원. 아 아홉 명이야? 잠깐만 작사를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거야? 둘리였어 일곱 명. 작곡을 둘리였어 일곱 여 서바이벌로 나오는 거야? 어휴 화려하다.
어우 발차기 해주고요. 0709가 아씨 나 늙었나봐. 어떡해. 대형. 그리고 아까 또 뭐가 나 아까 또 뭐 있었죠 여러분들? 아까 뭐였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니야? 투바투야? 투바투? 어? 안녕하세요 모아 여러분. 바로 오늘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모아 멤버십이 새로운 컨셉으로 오픈되었습니다. 네, 지난 모아 멤버십 저게 몇 명이나 저렇게 연예계가 미남들 잡아가니까 길에서 보기 힘들지 않으셨는데 어허! 컨셉은 무엇이죠 수인씨? 네, 지난 컨셉은 저희가 레이싱을 달렸었다면 아, 저게 잘생겼냐? 어이 되게 육족이 생겼다. 어? 이번엔 바로 경기장입니다. 아, 네, 아마 저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많은 미남이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흥미가 있던 동물이라서 이렇게 변신해 본 게 너무 재밌고 신선합니다. 우리 모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새로운 모습을 담은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모아 멤버십은 바로 왜 봤네? 왜 이렇게 잘생겼냐 얘네? 아이씨 말은 이렇게 또박또박 잘해? 어? 말이라도 한두 번 절면은 내가 어, 그래 우리 사람마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이 생각 들겠는데 말도 또박또박 잘해요. 개못됐네 진짜. 잘생긴 남자들 다 소속사 지하에 갇혀있다. 마마 어워드에 나왔어? 아 그래? 에? 짱구에도 나왔다고요? 일본에서 좀 인기가 많나 보다 그죠? 어 그래.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응원문 같은 거구나. 야, 내 손나 깜짝이야. 아이들 왔겠나? 니스와 투모로바이 투게더데스. 아니 짱구에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다 느낌이. 투바투 세븐틴 등등. 하이브 남돌들이 일본에서 인기 많아요? 잠깐만. 하이브가 BTS 아니에요? 하이브 BTS 있는 데가 하이브 아니야? 그죠? 투바투 데뷔 전에 미국에서 연수도 받았어? 이제 아이돌도 연수 받는 세대가 왔구만. 세상에. 모아라이트 스틱과 지카쿠니 환가이르토 히카룬다. 노력하셨네. 노력하셨어. 어. 일본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실 노력하셨습니다. 또 이런 데서 팬들 환장하거든요. 어머. 어머. 우리 애가 일본어도 열심히 하려고. 어머. 리더 수빈 데스. 유원준 데스. 네, 반갑습니다. 범규 데스. 아, 네, 안녕하세요. 태연 데스. 예, 네, 안녕하세요. 휴닝카이 데스. 휴닝카이라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 혼혈이야. 아. 연준과 우리 찍겠다 라이브 퍼포먼스. 해피 푸즈 챌린지와 제 기록하나? 멋지롱. 근데 뭐라 했더라? 嬉しい です.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항마력? 노노노노. 즐기세요. 즐기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항마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즐기기로 마음 먹으면 이런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어, 내가 즐기기 시작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지. 나름 즐거운데 이 생각 들면 괜찮아. 어. 오우. 월드 트리거 노래도 있어? 자,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런어웨이. 약간 마법사 컨셉이 있었나요?
노래 가사가 비밀이 밥이 잠깐만. 그 되게 이상 많은 잠깐만. 특이한 가사 남돌. 특이한 가사 월드컵들이 따로 있어? 잠깐만 일단은 우리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3, 4세대 남자 아이돌 남돌 노래 월드컵 한번 가보자. 거의 반 이제 노가리가 될 그 음가리가 될 텐데 일단 가보자고요. 예. 자, 3, 4세대 남자 아이돌 노래 월드컵입니다. 방탄소년단은 3, 4세대는 아니지만 특별법으로 포함, 그죠? 중요해요. BTS, 봉준호, 스킷게임, 어? 렛츠고. 특별법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넣어주면 되게 섭섭하거든요. 그죠? 예. 되게 섭섭해요. 일단 64강 한번 가볼게요. 3, 4세대 남자 아이돌 또 띵곡 압축 월드컵 가보겠습니다. 어원스, 아스트로? 응? 아스트로라는 팀도 있어? 괜찮은데? 가볼까요? 원 어스. 내 몸에 기억해. 아, 여쪽에 차은우가 있어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네. 그죠? 원 어스. 예.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걸? 아스트로에 있다고? 어. 얘들아, 몰라. 모르는데 어떡해. 봐줘, 좀. 어? 지금 나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얘들아. 어? 하나 틀렸다고 와갖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죽창 찌르면 어떡해. 기다려봐. 그래, 지금 교수 중이잖아. 배우고 있잖아, 지금. 야. 영상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아, 그냥 노래가 좋은데, 그냥? 어. 노래가 그냥 좋은데요? 어우. 아, 원래 노래 잘 뽑아? 어우. 어우. 눈빛 보세요, 여러분. 오우, 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아스트로 캔디 슈가 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캔디 슈가 팝. 그렇죠. 어허. 어허. 오, 너 너무 힙한데? 어, 야! 아! 어우, 씨! 그만 쳐봐요, 부담돼요. 너무 잘생겼어, 진짜. 어! 야! 올! 어, 그만 쳐봐요, 진짜, 어우! 아, 빠져들 것 같아, 그만해요! 아, 그만 쳐봐요. 어, 노래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가? 아, 이건 개인적으로 노래 취향은 캔디 슈가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예. 개인적인 노래 취향은 캔디 슈가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아이돌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아이돌, 남자 아이돌 하면 뭐, 빅뱅, 뭐, 슈퍼주니어, 어? 샤이니, 엑소, 어? 뭐야? 몰라요. 거의 그런 것밖에 몰라요. 응? 그 옛날 감성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맨날 막 길 걸어다니면서, 막 옛날 이런 거 말고. 팬이랑 대화 통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약간 되려 자기가 팬 될 것 같아. 조용히 봐, 지금 집중 중이잖아. 조용히 봐. 어? 근데 맨날 막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여자랑 막 뒤져라 싸우고 막
막 묻어주길 바래 베이베 막 이런 거 말고 막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막 맨날 그런 거 말고 어? 그런 것밖에 몰랐는데 요즘 근데 노래가 되게 좋다. 일단 뮤비에서 사람 하나 죽고 시작했던 그 시절. 그래 일단 누가 한 명 죽어야 돼. 차에 치이든 떨어지든 어디든 일단 죽어야 돼요. 그 감성이 있는데 요즘 그런 감성은 안 쓰는구나. 어. 요즘 그런 감성은 안 쓰네요. 일단은 캔디 슈가 팝 가겠습니다. 위너의 I Love You. 스트레이 키즈? 오, 이름 되게 특이하다. 어. 일단 가보자고. 자, 위너의 I Love You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자, 민호야! 너 위너였어? 아, 요즘에 내가 그 신소영이 너무 많이 봐갖고. 어, 되게 반갑네. 민호야, 너 위너, 위너였구나!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그쳐버린 걸까? 생각에 하루 종일. 꿈꾸는 너의 매일. 은밀한 그 모든 게. 너와 입을 맞추고. 밤새도록 흔들고 싶어. 어, 그만 쳐다봐요. 어우. 이 노래야. 너무 좋다. 이렇게 약간 그 느낌이죠. 민호를 여기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맨날 그 신소유 같은 데서 보니까 그 동네에 맨날 PC방 가면 만나는 그 친한 형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형도 만나갖고, 아, 형, 되게 그거다. 되게 게임 잘한다. 잘 알지?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난 신화창조만 외치던 1세대 빠인데 그러다 인디로 빠졌어. 저기요. 신화창조 너무 옛날이잖아. 아무튼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 형이 신서유기 피오도 그 형이 아이돌이래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셈. 맨날 나랑 카트라인 했는데 뭔 가 소리야. 아니었음. 진짜 아이돌이었음.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이거. 일단 바로 이제 다음 스트레이 키즈 특. 좋다. S 클래스. 이거 이름 되게 특이하네. 진짜 이거 노래 제목이 특이야 그냥. 들어볼게요. 특! 저도 국밥집 가면은 기본 안 먹고 특 먹는 타입이거든요. 여기서 특별시 수많은 기적결이 자자자자자자 뭐라 자 뭐라고? 자 잠깐만요. 어디요? 어디라고요? 여기서 특별시 수많은 기적결이 일으켰지. 서울특별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 가껴진 별들 사이도 오드는 특별 별 별난 것 두성이 변함없지. 변화하는 거리 거리마다 거리적거리는 거 Clean it up get back. 검은 먼지를 어우, 발차기 하고.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노래가 너무 노래 괜찮은데요? 심지어 이거 이 노래는 드립으로 쓸 수도 있음. 이 부분. 여기서 특별시 수많은 기적결이 일으켰지. 아줌마 여기 특 여기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국밥집 가서 어 바로 그냥 가는. 아 근데 이 노래가 이 부분 너무 좋다. 이 부분 너무 좋은데? 나온 나온 어, 좋다. 오케이 저 이거 가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특 가겠습니다. 예. 혹시 감상회가 아니라 놀토 간접 체험인가요?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 NCT 드림 버퍼링 에이티즈. 잠깐만, 그 그룹 이름이 에이티즈인 거지? 에이티즈의 바운 씨. 가볼게요. 에이티즈도 노래 맛집이라고? 와카마 봐. 마크 때깔 봐라. 저 럭키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예요? 이분 누굽니까? 이분 누구야? 런쥔? 이름이 런... 아 중국 멤버야? 오, 안녕하세요. 어?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예요? 이분 누구예요? 이분 누굽니까? 얘가 마크야? 아, 어허! 제 아들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럭키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아 근데 다 매력적인데 확실히 마크가 좀 눈에 들어온다 나도. 어 다 매력적인데 저도 마크가 좀 눈에 들어온다. 네. 아 근데 수많은 마크 어머님들이 계실텐데 어? 제가 또 은근슬쩍 껴가지고 아버지 되는 마크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예 곤란하네.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버퍼링 들어봤고요. 예. 자 에이티즈 바운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이 아니라 직접 했다고? 얼굴이면 그 정도 해야지. 어. 바운 씨 청양고추라고요? 들어보자고. 어, 제가 좋아하는. 어허. 어우. 염소가 올. 아키라 나오니까 바로 아키라 나네. 청양고추 바이브 그죠? 어우 맵죠 매콤하죠 그죠? 어 청양고추 바이브죠. 어.
아 근데 서울특별시 이게 좀 힘들다. 어, 매콤한데 아 서울특별시가 좀 더 강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특별시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 누가 앵무새 나오네. 혹시 앵무새도 멤버인가요? 진짜 청양고추 들고 나올 줄이야. 세상에. 그래 이제 그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 항상 그 축제 같은 거 열릴 때 뭐 땡땡 어디 고추 멋있갱 해갖고 막 축제 열리잖아. 이럴 때 ATG 한번 가주죠. 환장하면 난리 나요. 아시겠죠? 고추 축제에 메인으로 서야 된다. 어. 청송군 양양군 진짜 한박 웃음 됩니다. Down, make it bouncy. Check out what the fuck. Freak zone. Don't get hung over the dinner. I'm getting hung over the dinner. So when she am, I'm getting hung over. Yeah. Treasure when she and I don't get hung over. She's a matter. Ah. Yeah. She didn't mention that I'm digging my quiet. She took us to the. Yea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지역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온 노래라 뮤비까지 청양고추 들고 온 거일지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어? 청양고추 바이브가 장난이야 임마? 청양고추 바이브가 장난이냐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퍼링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태민이랑 그 친구 계속 눈길이 좀 갑니다. 예. 태민 아버지 좋습니다. 버퍼링 아 마크. 왜 갑자기 태민 누구지? 태민이가 누구야? 태민이 누구냐? 제가 이 정도로 이름을 못 외워요. 어, 아시겠죠? 어, 사실 빌드업이었음. 사실 마크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예. 마크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 마크 어머님들 사이, 마크 어머님들 쭉 줄 서 있는데, 여성분들 잔뜩 있는데, 저 혼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사이에서. 그, 어, 막 인터뷰로 와. 어, 저 혹시 어떤 일로 오시나? 아, 저 마크의 애비된 사람입니다. 에?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일단 버퍼링 가겠습니다. 자, 101의 봄바람. 라이즈 아까 얘기해줬던 거네요. 라이즈의 메모라이즈? 어, 자, 가볼게요. 어? 고란노 스폰사노 대교대 오크리시마스.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죠? 야, 어. 근데 느낌부터가 다르다. 여기가 3세대고 여기가 4세대 같은데, 그죠? 딱 그 삘이 있어요. 그 깔이 좀 있는데, 어. 여기 3세대, 여기 4세대 느낌인데. 이별곡이라고? 어. 목젖 뭐야 너? 저기요. 여기 많이 넘어가. 여기 내 생각 여기서 한 절반 이상 넘어갔어 지금. 큰일 났다. 어. 매력이 있거든요. 예. 마주보던 서로의 눈빛이 그립겠지만 사랑 설렘 첫 느낌 선명히 남아. 어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다. 약간 그 진짜 그 느낌이다. 뭔가 막 강렬하게 다 터뜨리고 나와서 이제 다 가라앉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다 어. 지나가면 우리 다시 만나
경매하는 느낌이야. 네. 우리 즐거웠잖아. 걱정하지 마, 또 보자. 내가 노는 느낌인데? 그래요? 오케이. 맨날 제가 이제 주변에 지금 여성 스트리머분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맨날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그때는. 맨날 뭘 들고 와. 먹어보래. 남자 아이돌이야. 내가 그걸 왜 먹어? 어? 싫어! 이러면 계속 퍼먹이는 거야, 계속. 아니, 국자를 패면서 먹여요. 열받게. 알죠? 안 보면, 안 보면 죽여버리겠대. 그리고 봐. 보면은, 그래도, 잘생겼다, 애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일단은 라이즈도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이네요? 예. 라이즈 소희야, 좋아한다. 너 노래 적당히 잘해라. 내가 너 좋아하면 불법이긴 한데 좋아만 할게. 럭키님,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제발! 아니, 두목도 우리 먹이려고 PPT 만들었잖아. 조용, 조용. 소희가 어떤 친구 찾아봐야겠다. 김럭키가 왜 저렇게 미쳐있는지. 오! 그냥 제일 겨우 정감각이 생겼네요. 노래 너무 좋은데? 노래 너무 좋은데? 하이! 하이! 에! 하이! 예! 근데 그 정감각이 생긴 애가 소희라고 했는데 다 정감각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약간 사람 같지 않은 그 아시죠? 그게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외모가 너무 특출나면 그 가끔 그런 경우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외모가 너무 특출하면은 얘는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인형 같게 생겼거나 그러면은 뭐지? 그러니까 종족 자체가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아니 뭐야? 아이씨 라이즈? 오늘 뮤비를 잘 만들었다. 방금 이 친구 누구죠? 이 친구? 이 친구가 원빈이야? 아, 딱 느낌 오더라고. 얘는 뭐지 싶을 때 있죠? 그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그 펜션 놀러가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옆에서 좋다고 먹는데 얘 혼자 고기 굽는데 옆에 앉아고 책 읽을 것 같은. 그 뭔가 그 산에 있는 전기만으로 밥을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다니까? 종족이 달라요! 신선이죠. 방금 이 친구 누구지? 이 친구랑 롤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 얘가 소희구나. 그 정간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다. 아, 그 정감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정감 가네. 이런 남동생 있으면 같이 플스 사러 가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남동생 있으면 환장하죠.
저런 젊은이들 좋아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두목 덕질했지. 다 그 돌아오는 거야. 밤에 테라리아 하자고 전화. 형! 형! 왜? 테라리아 하자 빨리 들어와! 약간 요런 느낌. 알겠죠? 아 근데 노래가 아 여기도 노래 너무 좋았는데 일단 라이즈 가기 이거 메모라이즈 가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다음 NCT 드림 맛 핫소스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맛부터 테스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 약간 특징이 있다. NCT는 노래가 특징이 딱 있어요. 들어갈 때 NCT 도장 큰 거 그냥 빡 찍고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 NCT 느낌이 있나 봐. 시작 하면 NCT 받고 이제 이마빡에다가 도장으로다가 NCT 빡 받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다. 노래가. 마크 어디 갔어? 마크야. 마크야, 내가 찾잖아. 아, 이 친구. 마크야. 막 보여준다 그죠? 막 보여줄게. 어? 보여줄게. 하소스 먹죠. 어? 근데 이 노래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내가 헷갈렸다. 하나하나하나하나 이거 헷갈렸네. 봐봐. 얘도 아는 거야. 봐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도장 받고 시작한다고. 자기들도 아는 거야. 도장 받고 시작하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비트맨이 없을 테니까. Yeah. 넌 자극적인 내 감각. Watch it like. Oh. 가능하게 네 감당. No. Yeah, yeah. 버티턱이 없잖아. 막았어. 바뀌고요. 불꽃은 나뿐 앞에 뛰나오. That's right. 주차 못해. 자꾸 빠져두는. 마이크시 can't stop. 난 끝까지 get you. 아 그거 근데 핑크도 소화할 줄 아네. 이거 쉽지 않은데 그죠?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핫핑크 소화하기 이거는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이거 약간 그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월드컵이야. 월드컵이야. 오케이. 자 다음 일단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 세븐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송에서 거의 반 금지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수를 한번 했어요. 예. 세븐틴 누가 갑자기 영업 같은 걸 하려고 영도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왜 세븐틴인데 17명이 아니에요 이 얘기했다가 진짜 그날 뚜드리 맞고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븐틴은 몇 명이다? 13명이다. 알겠죠? 예. 감성 봐. 울고 싶지 않아. 아, 이 노래구나. 아, 나 이 노래 들어봤어. 울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서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내가 싫어 어졌어 멀리
같지 않아. 아 이거는 노래가 어쩔 수가 없다. 저 그 마크야 미안하게 됐다. 노래가 여기 좀 내가 여기가 요즘 노래가 내 취향이다. 미안하게 됐다. 어쩔 수 없지 뭐. 미안하게 됐다. 자 울고 싶지 않아 가겠습니다. GOT7의 Not By The Moon, 동키즈의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에? 뭐라고요? 야 이게 그거구나.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스카 그거구나. 아 자, 일단은 GOT7 한번 들어봅시다. Not By The Moon. 엉덩이 스컬을 왜 하냐고? 들어보세. 인트로 좋아요. 인트로 좋아요. 야. 넌 내 안에 번져와 어둠 속에서 널 찾은 순간 네 목소리는 날 따뜻하게 웠어. 잠깐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 친구? 너무 익숙한데요? 저한테 운동하라고 했던 친구들 대부분 저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PTSD 왔나봐. 어 누구세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확인. 확인. 다음. 제목부터 조금 세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아, 또 보인다. 여기 3세대, 여기 4세대 느낌 있네. 그죠? 여기 3세대, 4세대 느낌 있네. 야!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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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됐어 아직 엉덩이에 뿌. 아시겠죠? 못됐어 아직 엉덩이에 뿌. 아 근데 아 요것도 세긴 세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서울특별시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야 서울특별시 청양고추 바이브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 세다 요즘엔. 노래 좋아 그냥. 노래 좋아 그냥. 어 좋아 좋아. 가자. 그래. 못해 송아지 엉덩이에 스컬 하잖아. 봐봐. 하잖아. 엉덩이 아니야. 엉덩이 아니에요. 엉덩이. 엉덩이에 엉덩이 봐봐 잘 들어봐요 엉덩이 아니에요
엉덩이에 스컬 이래요. 봐봐, 들어봐. 못했송 아직 엉덩이에 스컬. 엉덩이에 스컬. 오케이. 어. 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 워너원의 에너제틱, 세븐틴의 락 위드 유. 야, 규모. 요즘 아이돌 나 아이돌 쉽지 하나도 않구나. 모르는데. 지금 나오는 노래들 한 구절씩은 알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넌 지금 그러면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넌 알고 있다라는 거야. 자, 들어볼게요. 에너제틱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고란노 스판사노 대교대 오크리시마스. 아시겠죠? 예. 오, 방금 누구냐? 누구세요? 이 친구 누구야? 잠깐, 이 친구 누구야? 옹성우? 옹성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뭐라고? 워너원의 옹성우 씨. 마크가 어디였죠? 마크 어디였죠? 엄청 예리하시네요. 마크 어디죠? NCT. 그리고 아까 그 두목 취향 진짜 확고하다. 라이즈 소희랑 마크 씨. 예. 소희랑 이제 원빈 씨. 원빈 씨, 약간 신선 느낌.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어. 피아노 치는 안무야? 피아노 치는 안무였어.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에. 온몸에 전율이와 내가 선내릴 스토리. I don't know why 나도 모르게 더 빠져들어가 숨막히게 baby. I don'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넌 줄 수 없는 기분. No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아, 이 노래구나. 아,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너가 나를 본 순간 막 끌려가 날 당겨줘 baby. I feel so energetic. 오늘 밤 둘이 out of control. Yeah, I feel so energetic. 내 생각했는데 오늘이 월드컵 1등을 뽑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알겠죠? 두목 남돌 미인. 1등 뽑는 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오늘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만나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알겠다. 알겠어. 제가 가끔 남돌 보는 남성분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여돌 보는 남돌 보는 거 살짝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물론 즐길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그 갬성이다. 뭔가 그 원래 아이돌이라면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의 느낌이 아니야. 이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응원의 느낌이라 해야 될까? 응원의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 약간 사촌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느낌이야. 그 우상의 느낌이 아니야. 아시겠죠? 간까지 너를 지켜줄게. 사라지지 않게. 한순간의 작은 약속들은 너냐. 이제 말해 내게 baby. You tell me what to feel. 방금 뭐야? 오케이. 자, 에너제틱 여기까지 들어보고 세븐틴의 Lock With You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노래가 내가 될 수 있게만 세워주니까 다가온 나 세트나 뭐든지 해주고 싶어. 이 친구 누구냐고요? 정한씨? 정한씨.
정한 씨. 네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No words, I ain't not for you 노래 말로 담고 싶어 So 모든 나의 감정 너로 읽고 쓰게 줘 I just want to love you 너로 자두지 않아 난 I just want you, I need you 이 밤은 짧고 넌 당연하지 않아 I tell you this time 아부터 이게 가끔 나한테 세븐틴 먹으라고 들고 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 에너지도 좀 좋아하고 어. 좋다 어, 요거 그냥 노래가 그냥 좋은데? 어 아 이건 노래가 그냥 좋은데요? 예 두목 윤정한 장발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좀 하세요 우리 아직 한참 남았어요 좀 진정 좀 하세요 입력 진정하셈! 진정하셈! 자 락위드 가겠습니다 두목 턱관절 자기주장 강한 미남상 좋아하는구나 다음 NCT의 영웅 노래 중에 킥킷은 왜 붙어있는 거야? 울리는 노래가 많아요 추라이 추라이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이것도 시작하겠죠? 그래 엑소의 Love Me Right 아니 그 자 일단 NC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해! 진정해 임마 진정해 여봐 얘는 노래부터 시작한다니까 이마빵에다 그냥 NCT 그냥 도장 받고 시작한다니까? 알겠죠? 막 만나서 내가 이 스타일이야. 아 잠깐만 나 뇌 빼고 보게 되네 계속 열받게 자 오케이 자 근데 일단 오케이 예 자 엑소 런미 라이드 한번 들어볼게요 영웅은 그 유명한 게 있죠 oh, yeah. 손이 물에 빠졌나요 그러면 이 노래 아 나 이 노래 들어봤어 이걸 들어봤어.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이 3세대와 4세대의 뮤직비디오의 좀 큰 차이점이라면 색감 트위터에서 그 유명한 시몬인데 두목 취향은 세훈일 것 같아 어 색감 차이가 좀 있네 확실히 어 그 3, 4세대가 좀 원색을 좀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그 3세대는 좀 이제 약간 파스텔 톤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하고 이제 색을 좀 색보다 약간 빛을 좀 활용하는 느낌이라면 4세대 분들은 되게 쨍한 색깔을 써.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일단 노래는 저 Love Me Right 가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백도어, 온앤오프의 사랑하게 될 거야. 가보기 전에 제가 좀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제 사람이라는 애초에 이성한테 좀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좀 별개의 그 느낌이에요. 알겠죠? 별개의 느낌이에요. 저는 사촌 동생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예. 자, 오레노프의 사랑하게 될 거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믿기는 힘들겠지만 노래게 돼. 노래 좋은 거 많다. 아니, 빌어먹을. 나 지금 안 그래도 무슨 노래 듣지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이거를 남들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아니 노래 들어보고 내가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혔나? 오 좋다. 아 노래 좋다. 와, 내 방송 채팅 아시는 분들도 이 사람 여기 너 노래 나가서 나오니까 채팅에다가 넌 날 이렇게 적는 거 봐. 너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노래 그냥 좋은 노래가 그냥 좋은데. 오늘 일코용 플리 만들어 갑니다. 다음 스트레이키즈는 좀 유명하지 않아? 그 가사 좀 특이한 걸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 그죠? 어우야 연출 봐라. Hey, you wanna come in? That you is a drug. 저번 건이 가심. 이제 본편으로 퍼레이. 감당한데 빠지지. Oh, wow. yeah. 애고하기 여차 참 뻐근한 그 대풀고 맘대로 즐겨 누구라도 불 끄고 눈 밝혀라 밤새 억눌렀던 흥을 끌어모아 밤새 손잡이를 돌려 내가 원하던 걸 다 볼래 이 문 앞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춘 할 시간도 왜 없어 오 대형 오오 안무가 아니 이 친구 누구야? 이 친구 누구야? 눈에 계속 들어오네 아까부터 현진씨야? 현진씨 가치가 끝인가 보 머리 쓸 시간 빨리 두고 고생해서 주인 잘못 만난 몸 호강시켜 줄게 따라와라 와라 백볼 새콤 아니니까 괜찮네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빵빠래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뭘 카페인 올라면 오던가 문을 열려라 참깨 살아 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두 눈앞에서 펼쳐지는 판타세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춘 한 시간도 윈 없어 오, 요 느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요거는, 근데 노래가 개인 취향으로는 사랑하게 될 거야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개인 취향으로는 사랑하게 될까를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매직. 아! 저 선생님들은 저기 그 아니 BTS는 아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예, 일단은 매직부터 한번 들어보죠. Remember how we used to be so stuck in one place so cold. 자 여기도 하이브라고 했죠. 여기도 하이브라고 했지. 하, 하이브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뽑는구나. 그래 이 정도 하니까 세계 제패하지. 너 누구야? 이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 누구예요? 휴닝 씨. 나 아까도 물어봤지. 휴닝 카이 맞아. 아까도 뽑았죠. 이게 보이나 이게 보여 뭔가 그 딱 그 그 어 이 친구 좀 어 잘생겼다는 친구들이 보여요. 예. 야 노래 잘 뽑는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예, 저 앵보라고 하고요. 예. 다음 곡 한번 우리 BTS의 아이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가락 딱 가리키니까 자기소개 해야 될 것 같죠. 아, 손가락 딱 가리키니까 어, 너 이렇게 하잖아. 제가 여기서 몇 명 알아요. 알렘 슈가. 근데 RM은 약간 그냥 호감. 뭔가 장난기 되게 많은데 또 속은 준내 깊은 사람인 것 같은 그 느낌 딱 들어요. 얘기하는 것부터가 약간 호감이야. 어. 되게 똑똑하다며. 그죠? 그게 있거든. 약간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 그 뭔가 배려를 더 많이 하면 God damn 그 바로 그냥 빨려 들어가거든요. 예. 켜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 개호감. 개호감. 막 누구는 그 어떻게든 그 빼보려고 그 난리가 났는데. 어? 나라 지키겠다고. 미쳤죠. 네. 이분이 노래를 진짜 잘 부르는 거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와 의상 봐라. 얘들아 멈추면은 내가 이 사람 뭐지 하는 거 보는 게 맞거든요. 살짝 멈출 때마다 뭔 니들 바로 이름 들고 오는 거 알아요? 이 친구 뭐지? 살짝 보려고 하면은 그 친구 B예요. 그 친구 그래. 자 이제 매직 갈게요. 야, 노래 취향이 매직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매직 갈게요.
아이, 너무 유명하죠. 이거 노래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또 저도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거미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거미줄. 네. 스트레이 키즈. 바로 받고 시작하는구나. 바로 받고 시작하는구나. 지나가는 길에 모른 척도 걸렸다네. 못 빠져나갈 걸 알면서도 또 걸렸다네. 끈끈한 그물에 사로잡혔다네. 치명적인 도입니다 퍼졌다네. No escape, 사라진 감각. Can't feel my fingers. 걸렸어. You got me wrapped up around your fingers. 날 사로잡은 너의 손길에 취해가.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다. 어, 너 누구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저기요, 필릭스 씨야?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어요? 저기요, 심하네 정말. 어? 신은 죽었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 밸런스 이렇게 맞춰주면 밸런스 패치 좀 해줘요 제발. 예? 어, 퓨퓨퓨. 바로 퓨퓨퓨. 알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긴급상태 위급한 썰 놀리지 You got me like curly 공포심보다 위험한 게임에 올라탄 기분 모두 심박해 매어 인생의 내용 언제나 잡을지 몰라 난 심각해 매 옆에도 위에도 뒤에도 주변이 온통 너 거미줄에 걸린 걸 너무 꼬였지 골톱 포시자 위협에 덜덜 떨리는 몸뚱이 아 근데 이제 노래를 뽑잖아 노래를 뽑는 거다 보니까 요건 약간 좀 취향을 탈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거는 안 타요 내 생각에 이 노래 진짜 취향 안 탐 진짜 조용! 조용! 아우 좋죠? 예. 노래가 진짜 좋아 이거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근데 NCT가 NCT란다. 이 데이식스가 좀 열받는 게 뭐냐면 데이식스 진짜 열받는 게 하나 있거든요. 지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요. 특히 저 같은 이 저음충들은 이 데이식스 노래 한번 부르려고 하면 목 터져요 진짜. 예,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아유,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야이야오 이야이야아 This is our page 이것도 오타쿠 맛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뽑죠. 아, 다음! 9, 아까 봤던 거네요.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릴게 돼 위너의 아일랜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빅히트 거기야? 하이브구나? 아, 그래. 여봐, 되게 쨍한 색소. 보이죠? 데뷔가 정말 잘 되는,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집 많이 했거든요. 네, 공책에다가 네모나게 그 써는 거. 공감대 형성. 저도 이 집 많이 했거든요. 분필 같은 거 주우면 바닥에 긁거든. 공감대 또 형성. 네. 너 누구냐? 누구세요? 방금 누구세요? 누굽니까? 뭐야? 제발 또닝카이 제발. 거짓말 하지 마. 너 이런 데서 혼자 못 서 있잖아. 서 있으면 사막에 사람들 개판 난리 날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겨. 나는 백스타 행복한 것만 가짜 우는 것보다 웃을 때가 더 아파 날 참아보내도 진짜 코디들 돈 더 줘야 돼. 잘 어울리는 걸 입히네. 어 그죠. 코디들 온, 진짜 돈 웃돈 줘야 됩니다 진짜. 두목이 어느 순간에 그게 잘돼 지금 내게 네 손이 필요해 넌 이 친구 누구죠 아까? 이 친구 누구예요? 혜연씨 어씨 뭐야 진짜 어, 뭐야 진짜 아씨 재밌다. 조용 조용. 자 오케이 일단 이거 아까 들어봤으니까 아일랜드 한번 들어볼게요.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여봐 여기도 딱 보면 알죠. 여기는 빛을 좀 많이 활용하는 느낌이야. 여기 3세대 여기 4세대 아니에요? 어? 민호 형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다. 어, 마이너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come on my come on my girl 자꾸만 서려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 다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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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에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따따따 떠나자 아일랜드 천천히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따따따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하나 확실한 건 민호에서 한 명 집어라 하면 저는 송민호님 맞습니다. 왜냐? 제가 좋아하는 모먼트들이 다 담겨있어요. 봐봐요. 네, 나옵니다. 요런 거. 아시겠죠? 어. 요런 거. 요런 거에 제가 또 환장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요 노래를 좀 픽을 하자면 저는 일단 투바투 한번 가겠습니다. 요 노래는 요게 좀 더 개인 취향. 네. N 하이픈데 스티브 아오키 몬스타엑스. 어 몬스타엑스는 저희 누나가 좋아해서 알아요. 폴라로이드 러브 한번 들어볼게요. It's like a polaroid.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런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날 이래 왜 사랑에 목매는 거지 너무 좋다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분명 다 안감이 덧지 알고도 빠진 음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This is someone 가슴에 날 심장이 굳고 It's like a Okay, okay,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누나 픽, 몬스타엑스 한번 들어볼게요. 울트라 뮤직. 비행 모드. Hold tight for me. Don't get comfy. My type, I see. And I know that you know me. I'm my feet. 누구야? 너 누구야? 다르다 원호 씨 탈퇴했어요? 아. No me into the street. There's a vibe the hotel. So let's go be the cartel. Cause we look like the carte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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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addicted to right now. And I want it to stay round. 너 누구야? 누구야? 형원 씨. 형원 씨. 아, 오케이. 형원 씨. There's something about you. Baby I like the way that you can move around the place and when you dance it in my face oh I just play it cool. Baby I like the way that you can move around the place and when you dance it in my face oh I just play it cool. 노래 너무 힙한데? 어. 아, 오케이. 저 플레이 쿨 가겠습니다. 어. 자, 세븐틴의 홈, 위너의 윌리 윌리. 아, 이거 너무 알죠.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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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잖아, 이제. 자, 일단 세븐틴 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것도 4년 전 노래야, 거의. 와, 시간 어떻게 된 거야? 내 시간 다 어디 간 거야? 네가 뭘 어쩌겠어? 나는 너가 없으면 낡은 로봇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 우린 뭘 어쩌겠어? 너는 내가 없으면 yeah, yeah. 나랑 똑같이 힘들 텐데 뭘 어쩌겠어 우리 yeah. Baby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 덜컥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 기댈 집이 없어 세븐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뽑는구나. 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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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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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우지라는 멤버가 자꾸 그래요? 와. 네가 올 수 있게
오케이. 자 이제 윌리 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는 원체 유명해서. 날 좋아해. 노래가 진짜 솔직히 좀 압살한다. 노래 갈게요. 이건 노래로 윌리 윌리. 자, 슈거러쉬 라이드 페이크 러브. 와 맞네. 근데 여기 자주 만난다. 하이브 자주 만나네요. 그죠? 가볼게요. 자, 슈거러쉬 라이드 투바투. 범규씨야? 태연 씨라는데 이번에 휴닝 씨가 아니라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니 투바투 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이번 거는 약간 모르겠다. 너무 끈적하다. 좀 부담임. 여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여기 좀 부담스러워요. 예. 이 부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다음 Fake Love 가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Like 영역에서만 놀아야 돼. 그러니까 Love 넘어가는 순간 이상해지거든요. 저는 Like 영역에서만 놀 겁니다. 예. 알겠죠? 러브 넘어가는 순간 되게 어색해져요. 아 근데 BTS는 아이 솔직히 반칙이지. 아니 BTS는 반칙이지 진짜. 이번엔 빠르게 갑시다. 페이크 러브 갈게요. 다음. 아, 손오공.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 노래죠. 아, 옥탑방까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치 된 것 같아, 손오공. 그거 잘 알지. 다른 그림자 걸어 모자고 여기저기로 다른 그림자 우리들의
누구세요? 빨리 정보를 주세요. 누구시냐고요? 정한 씨. 정한 씨. 아, 노래 힙해요, 그죠? 근데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뽑는 사람만 뽑는, 그니까 제가 계속 고른 사람만 고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쪽에 눈이 가. 어. 미쳐 모르겠네. 자, 일단 자, 엠플링 옥탑방 가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가 여긴 노래가 잘 나왔지.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차훈 씨, 차훈 씨. 차훈 씨. 이 노래가 좋아. 자, 옥탑방 갈게요. 옥탑방 갈게요. 예. 아,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미남이네. 미남이야. 자, 데이식스 유어 뷰티풀. 그래, 펜타곤의 샬랄라 신토불이요? 샬랄라 신토불이? 기대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샬랄라 신토불이 중요하지. 아, 이 노래구나. 나 이거 들어봤어. 저 이거 들어봤어. 이 노래구나.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기대가 됩니다. 신토불이라는 이름을 달고 어떤 노래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막 피아노 부수고 작살 나고 시작해요. 펜타곤. 분통 터지는 일이 많군요. 싸그리 잡아 넣고 나쁜요. 해보려다가 그냥 따라봐요. 스트레스 부담 dress up, please don't kill my vibe. 다들 어렵다. 쉽다면 게임이지. 최고.
괜찮은데? 어. 아, 에너제틱 이후에 뭔가? 어, 노래 좋은데요? 이분 누구세요? 지금 센터 누구야? 누구시냐고요? 후이야? 여러분 제가 노리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뿜 계속 그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미치겠어요. 예, 잠깐만 이거 전화해야겠다. 펜타곤의 후이 씨. 예. 전생의 모든 빗장이 놀듯소처럼 살다가겠다. 착하게 살아라. 그놈아, 누구 심보 어디 가겠냐? 행복하자, 엄마, 누나, 강변 살자. 후생 수는 지금이야, right now. 당장 진정해서 떠나다 말아. 아니 그 눈치 꼬치 꼬치 보지 않지 운치 잊지 마치. 오. 노래 좋은데 그냥? 어, 아 예뻤어도 쎘거든요? 어,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제 취향인데요? 어, 저 샤랄라 신터블이 가겠습니다. 다음. 아! 어, 여기는 이제 아스트로의 문비님이랑 사나시마에게 나오는 그건가 봐요. 배드 아이디어. 바다. 바다는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진짜 못됐다. 진짜 진짜 못됐다. 이거 진짜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어? 너무 치사해요 진짜. 어? 너무 치사해요. 봐봐 이거 보세요. 생긴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최근에 그 세븐 부르신 분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헷갈렸네. 입문자예요. 입문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정국 씨, 아, 봐, 봐, 이거 생긴 거 봐, 이거 봐봐. 봐, 이거 봐.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야, 이거... 정보 빨리 인포메이션 비시. 치사하지 않니? 치사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 진짜 신 뭐야? 발표 좀 해줘봐 좀. 지민 씨, 비 씨 이러면 안 되죠. 에? 저기요, 저기 사람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거? 자 오케이 일단 버터는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자 배드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95년생이야? 비 씨랑 지민 씨랑 95년생. 잔뜩 드셔. 어디선가 본 듯해 스포라 끝없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갑자기? 저 빈 씨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러세요? 아. 또 닿을 수 없는 exit 아, 네, 길을 잃어버린
빠르게 넘길게요. 자, 버터 일단 가겠습니다. 버터 넘길게요. 예. 세븐틴의 베리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거 아니야? 그죠? 갓세븐의 룰레이디? 럴러바이? 럴러바이 뭐 그렇게 그건가? 가볼게요. 아침엔 진짜 코디 웃돈 줘라. 진짜 진짜 코디 웃돈 줘야 된다. 진짜 제발 다른 사람일 거야 아마. 민규씨. 다른 사람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럴러바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마크씨예요? 마크씨였어요, 방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마크 씨가 계시죠. 아마 딱 한 나올 거야. 그래, 마크 씨 NCT잖아 얘들아. 왜 마크 씨 얘기를 꺼내? 왜 갓세븐이야 얘들아. 자, 갓세븐에도 마크가 있어요? 오, 노래 좋은데? 방금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시냐고요? 이분 누구시냐고요? 유겸씨? 유겸씨야? 너 누구야? 이분 누구예요? 이분 누구냐고? 뱀뱀씨야? 뱀뱀씨? 심하네. 가정이 불어오는 머리 쓰다대는 손길 조금 날이 선 앞에 나른한 이 분위기 완벽해. 아, 저는 일단 럴러바이 가겠습니다. 럴러바이. 예. 몬스타엑스의 서먼스 서먼. 빅톤의 그리운 밤 가볼게요. 누나픽.
아니 이게 딱 그 눈에 들어오는 타이밍 있는 거 알죠? 딱 들어올 타이밍 있는 거 알죠? 어 보여 얘들아 보인다니까? 봐봐 봐봐 아이씨 오로씨 왜 나가셨어요 진짜 뭐야 왜 나가요 아까부터 계속 또 잡네 씨 거지 같은 거 다음 오늘 두목은 겨울잠 대비로 도토리 모으는 바람쥐처럼 미남을 모으는 이거 그런 게 아니야 자 방금 뭐야? 야, 방금 뭐냐고? 카메라 들고 있던 거. 그렇지. 이 눈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눈만을 보시라고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 요거는 일단 근데 그 서먼스 서먼 갈게요. 아이씨 눈에 계속 걸리네 그냥. 어? 솔로 활동 잘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진짜로요. 아, 왜 나가셨어요? 아쉽네. 자 가볼게요. 예. 스트레이크즈의 신메뉴 갓스 메뉴입니다. 세븐틴의 달 플러스 잉. 자 신메뉴 한번 볼게요. 어서오십쇼 우리 가게는 참 메뉴가 고르기도 쉽죠 시켜도 감을 만족하지 이게 특이하구나 스트레이키즈가 유명하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아 근데 센데 아직 그 서울특별시 뛰어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서울특별시 뛰어넘는 게 없어 와 카메라 고생들 가서 차라리 오케이 자 일단은 자 달링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뽑는구나
Cause I know that our love was hotter than the sun. Yeah, the taste of this tequila I'm drinking now is a bitter than my heart. If you know this, I want you to know our problem. Blood type or DNA, stress in my feet and worry. Do you, babe? Yeah. Sorry, darling, you. 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911 calling. Into your heat again, I'm diving. Darling, you, baby. But without you I'm so lonely. If you won't be here, 911 calling. Fall into you, I'm always diving. Darling, you, baby. Darling, with me under the sun. 그만 봐, 그만 봐. 아, 이상해. 아, 그만, 그만. 어이씨. 자, 오케이, 일단 자 달링 가겠습니다. 달링 갈게요. 예. 자, B2B의 무비, 위너의 럼미 럼미 가볼게요. 잠깐만, 방금 멤버분이 머리를 다 미신 거예요? 진짜? 와, 과감한데? 어. 과감한데요? 처음엔 다 그래. 믿을 만한 놈은 없고 네 옆에 내가 있긴 너무 아깝다고. 날 어떻게 말해도 난 그냥 이대로 밤새도록 끝까지 나와 즐기면 돼. Hey, yeah. 이제 여자는 잘하게라 조심해야 해. 둘로 나눠서 가질 수 없어 캐리맨. 뿌리야 뿌리야 조심해. 어두운 거리에서 날 욕하려 해도 I belong to my lady. 유머한 조각 올려먹는 케이크. 최고의 애잡단 수식어는 best make history or not. 널 향해서 it's all night alright. 조금 어지러워 날 좀 붙잡아줘. 그 손만은 따뜻한 거짓말은 잘못해. 사실은 나 많이 외로운 것 같아. 들어줘. Please don't let me be. Love's like a movie. 오케이. 어, 노래 좋은데 근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위너. 민호 형. 민호 형. 아, 이상해요. 분명히 저랑 같이 합사해도 한 것 같은데. 느낌 이상해요. 아, 이상해, 진짜. 어. 아마 내가 날 더 좋아하나 봐. Oh, girl. 눈이 부셔. 넌 까만 밤. 내 생각에 이게 뮤비가 있어서 안 됐나 봐. 일단 노래 취향은 이쪽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몬스타엑스, 팔로우 대 크래비티 파티락. 가볼게요. 되게 원호씨 있던데요, 내가 아까? 솔로 활동하러 가신? 야, 진짜 코디 돈 더 줘라, 진짜. 남자애들은 이래야 돼. 어, 의상이 중요해. 옷이 날개란 말이 있잖아. 어.
오케이 요런 느낌. 파티라. 다음 누구야? 이 친구 누구죠? 이 친구 누구죠? 예. 성민 씨. 성민 씨. 예. Let's go. 아, 오케이. 성민 씨. Hey, let me show ya. 볼륨을 더 올려. 지루했던 옆길 뚫고 가. I'm ready. 고개 들어봐. 바람에 타올라. 뜨거워진 네 기류 그대로. You know, you know. 위로, 위로. Break it down. 오늘만큼은 신나게 너를 break free. Gotta get down to this beat. Come on, don't ever put me down. Yeah. 방에 따온 you can't kill my vibe. Yeah. 번지는 환호. 보다 빨리 슈퍼소닉 멀리 멀리 On me on me Let's spin this time 너를 괴롭히던 걱정 다 여분 누구예요 여분? 여기 계신 분 아까 살짝 나왔는데 여분 누구예요 이분? 이분 누구예요? 여분 누구냐고 세림씨? 세림씨예요? 아니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뮤비 때문에 노래 좋은데? 요거 할게요 자 부석순 파이트 파이팅 해야지 그거잖아 NCT 스티커 가보겠습니다. 너 누구니? 이분 누구세요? 제발 아 제발 다른 사람이라 제발 아 태용 씨야? 태용 씨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태용 태용 씨 태용 씨 예. 신나잖아 그 노래가 어 좋잖아 파이팅 해야지 야, 노래를 좀 빠르게 골라보자 대단해 이영지 씨가 어 그런데. Okay. Morning coffee and decaffeine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James with my legs in this 부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17 이런 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ou're gonna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트베이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 영진님은 그냥 호감이죠.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스티커 한번 들어볼게요. 뭐가 있나봐. 뭐가 있나봐. 어. 이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아니 이분 헷갈리시는 것 같은 사람들. 어. 예. 헷갈리시는 이거 이분 정확히 누구야? 마크님 아니에요? 마크 씨 아니야? 어? 태용 막 태용 씨야 마크 씨야. 태용이야? 아 태용 씨예요. 태용 씨 여기서는 기가 막히겠네. 이 새끼가 이 똑부정이 조용히 해 마!
잠깐만 그만 열어봐요. 정보 재현씨 아 Baby, yeah yeah yeah. 겁내지 말아줘. Yeah yeah yeah. Think about 내 별이. Yeah yeah yeah. 잠시되지 않아 정말. 나도 환하게 널 만들어. 저 누구세요? 누구셨죠? 잠깐만. 누구세요? 재현 씨? 아, 나 막 쓰는 재현 씨도 계속 걸려. 누구세요? 야, 초점 그 초점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잖아. 시키는 대로 말해 뜻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말이야. 우리끼린 달달하게 팍팍 쉐고 눈치 따윈 보지 말고 내가 벗으란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팍팍 믿어. 너만 그래도 돼. 뭔 내 그림 너의 것이야. 내 옆에 놓고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신경과 너와 나의 역사만서 내려가. 자자자자 그만 아 이상해 좀 있어요. 아 이상해요. 아 이 왜 이래. 헤이앵도 이 끝내주는 미남 이름 울퍼줘. 오케이 아 근데 여러분 노래만 골라야 돼요. 아니 노래는 근데 난 파이팅 해야지가 취향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 안 됐어. 두목 입에 팔이 들어가겠어. 아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면 안 됐어요 진짜. 아 이거 이 아이씨 맞아요 이거. 아 됐어 노래는 파이팅해야지 가야 돼. 어 조용. 럭키님 셧더 퍼커하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남의 어느 순간부터 과몰입하는 거야. 두목은 이미 홀린 거예요. 자 오케이 자 펜타곤의 빛나리 샤인. 에이티즈의 원더랜드 들어볼게요. 아, 이 노래구나. 나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하이라이트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이 월드컵은 잘못됐어요. 이거 뮤직비디오를 넣으면 안 됐음. 그냥 앨범 커버랑 노래만 나왔어야 됐어. 계속 뮤비를 보게 하니까 사람이 노래 선택을 안 하게 돼. 열받게. 이 악 물고 노래 선택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예, 이거 좀 심해요. 예.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빨리!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누구시냐고요? 여덟이든 멋지고 예쁜 건 즐기는 홍중 씨? 건... 홍중 씨? Oh. 그 앞에서 부숴버릴 듯이 위험.
fire.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여기에. (웃음) 어, 방금 뭐야? 가자. 가자 하면 따라가죠, 그죠? 방금 뭐냐고? 가자. 뭐해? 다음 B2B. 아이, 어이, 너무 싸지. 노래를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예. 회의하고 왔더니 얼굴 감상 월드컵으로 바뀌었구나. 아니야, 나 노래를 고르고 있어. 하이라이트, 아야야야,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야 돼. 하이라이트. It'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너. 좋아요. 에이, 무슨 사람? 누구세요? 누구세요? 쳐다보지 마요. 쳐다보지 마요. 누구세요? 아이씨. 모든 게 궁금해하실 때 어떻게 생겼냐고 진짜. 어? 기사에 죽겠어 진짜. 지민이 B. 코디 돈 더 주세요. 진짜 코디 돈을 더 줘야 돼. 예. 내가 너무 좋네. 어. 이건 내 노래다. 이건 노래, 이 노래만, 노래 쪽도 이쪽이긴 해. 개인 취향에선 이쪽입니다. 어. 자, NCT. NCT. 어, Highway to Heaven. 그리고 Stray Kids의 마니악 애들 뭔가 매니악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모 끝나고 BTOB 음성 변조 라이브 영상 한 번만 봐줘. 진정 좀 하렴. 어, 진정 좀 하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니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에? 심하잖아요. 이거 좀 심하잖아요.
어우, 빨간색 머리 힘든데 소화를 하네. 어우, 어우, 어 이거 아니지. 아니 이건 아니지 진짜. 이 느낌이군요. 그래서. 나 지금 일부러 지금 채팅창 보는지 그냥 어 그냥 지금 채팅창 보고 있겠어. 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저 노래, 아, 노래만 들어요. 노래만 들어. 자, 뮤비 너무, 너무, 뮤비 너무 빠져있어, 지금. 안 돼. 예전에 에타어무이가 소나무 콘텐츠도 만들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앵보님도 참여했어요. 어, 이거 왜 안 나와? 유튜브에서 봐야겠다. 정상인 코스프레 준비 매쉽 마인드블로우 정신은 백업 프로토타입 내 속은 언제나 삐끼 머스터드 유엔 같은 친절함은 저리 지나 러튼 내 통수에다 시원하게 욕해도 다 먹어 Hopping 손 지나기만 보다 더 크게 다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조라는 toxic 이러니 좋지 Warning Maniac 나선 빠진 것처럼 미쳐 Maniac Maniac, Frankenstein처럼 걸어 Man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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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빠진 것처럼 무슨 Maniac, 빙빙 걸어버리겠지 Maniac, 비전 차트 무서워지는 Maniac, Maniac, 다 터진 형식 밥처럼. 다음, 자 제로 베이스 원. 아이콘, 와 아이콘 진짜 오랜만이다. 자 제로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이 와 어제와 달라진 눈부신 light 눈을 뜨면 움츠렸던 꽃잎은 피어나 누구시냐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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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지웅 씨? 취향 바꿔보라고 취향을 어떻게 바꿔 임마! 07? 오우야 연습 잘 됐다 잘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가세요 느낌, 요 느낌, 예. 사랑을 아, 우리가 사랑을 했다, 잘했다.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아 근데 이거 노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 노래가 너무 띵곡임 진짜. 노래가 너무 띵곡입니다 진짜 어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엑소 으르렁 아악 아 근데 요거는 좀 깔고 갈게요 제가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거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어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노래가 진짜 제 취향이 아니었어. 13년도야? 10년 전이야? 당신들입니까? 이건 DNA가 할게요. 예. 그래. 이 노래 나올 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내가 엑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 뭔가 내 취향이 아니었나 봐. 노래로 승부해라 진짜. 어? 이제 이제 노래로 승부해 좀. 노래를 잘 만들어 이 개가 쓴 것들 진짜. 아우 씨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어? 지민 씨, B 씨, 진짜 정정당당하게 좀 좋아, 정정당하게 노래를 승부하세요. 진짜 다이너마이트 노래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는 안 돼. 자, 드리핀의 빌런. 투바투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 저기요. 그래요? 자, 드리핀. 비행기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누구냐고. 누구냐고. 어, 이쪽은 정보가 별로 없나 봐. 어. 어둠 밤 깨겼나 너를 기다려왔어 파고들어 부서져 숨도 쉴 수 없게 너를 덮쳐 멈출 수가 없어 피할 수도 없어 처칠 수 없는 느낌 Baby, why is it serious? 새까만 어둠 속에 씨야? 너를 보해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 하이라이트 방금 뭐야?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 심하잖아요 좀. 이런 느낌 노래 오케이 오케이 어머뿔 어머뿔자 어머뿔자 한번 들어보자 이씨 빨리 보게 빨리 넘기라고 하지 말던지 어 넘기지라도 말던지 이게 뭐이 짜이 노래 좋다 근데 어, 여기 갈게요 자 이제 V의 슬로우 댄싱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이제 알겠다 여기 2세대 있었으면 샤이니 민호가 취향이었겠네 자 B형이야? 물이 없나 봐 babe 애만 깊으면 해 진짜 버티기가 이만큼 힘든데 아니 이제 노래로 승부하잖아 노래로 승부하잖아 씨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와 이거 진짜 근데 딱 요즘 거라는 느낌 딱 든다. 어. 아, 도입구가 좋아? 아, 도입구, 도입구. 아카펠라 파트가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 뒤쪽에 있니? 아, 최신 딱 요즘입니다. 딱 진짜 어, 위스피드 스타일. 넘겨보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노래는 여기입니다. 노래는 여기인데 자 지금 하나 결론이 났어요. 이 월드컵 잘못됐습니다. 뮤비 빼야 돼. 진짜 뮤비를 빼야 돼요. 이렇게 돼서는 형평성이 떨어져요. 네 지금 제가 얼빠라고 얘기 들리는 거 들어보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두목이 네. 그래도 오늘 많은 수학을 아닙니까? 얻었거든요. 예 네. 원어 자, 원어원씨, 웅성우씨, NCT 마크씨, 라이즈 소희 원빈씨, 세븐틴 정한씨, 펜타곤 후이씨, 제로베이스원 지웅씨, 자주 뵙겠습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어, 근데 하나 알았어. 약간 내 취향을 알았어요. 내 취향은, 노래 취향을 보려고 했는데 노래 취향 전혀 모르겠고 노래 취향 전혀 모르겠고요. 지금 내 취향은 웅성우야 두목 몰라 야 잘생긴 게 짱인가 봐. 어 잘생긴 게 짱인가 봐요. 어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3, 4세대 아이돌 월드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잘 알겠고요. 다음엔 노래로 승부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잘생기면 다예요? 다죠. 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예. 내가 여기 있지. 둘 다 잘하니까 문제죠.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어? 어? 신은 어째서? 어? 두목 덕분에 1년 동안 신 어째서 웅성우 씨, 마크 씨, 소희, 원빈, 정한, 후이, 지웅 씨를 낳고 나를 낳았는가?
아무튼 잘 봤습니다. 예. 잘 봤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진짜 짱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 중이에요. 순수 재미예요. 컴백 라이브를 하고 계신다고요? 자, 안 그래도 이분들 좀 관심이 있거든요, 최근에. 두목 혹시 네. 컨셉에 미쳐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조용, 조용해 봐. 눈사람. 됐다. 이렇게. 어, 예, 나이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치사하지 않습니까? 예? 나오세요, 나오. 밤비, 노아, 은호, 어? 이 헷갈려. 어? 하민 예준. 오케이. 밤비, 노아, 은호, 하민 예준. 누가 막내야? 누가 막내야? 얘가 막내야? 이게 막내 바이브야? 이게 막내야? 심하지 않냐? 하민이도 두목처럼 생활 애교미. 저기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냐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버추얼도 뭐 먹고 살아? 이러면 안 되지. 에? 이러면 안 되지. 아닐까? 친구들 챙겨봐요.
다음 PPT는 플레이브인가 보다. 하빈님 발 사이즈가 260mm야? 이야, 막내다. 발 사이즈가 260이야? 아, 볼링 좋아하고, 어휴, 축구 좋아하네. 최장신이야? 어휴, 크네. 입덕 하이패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덕 루트는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송 중이었죠? 혹시 나 플레이브 좀 안다. 어떻게 큐큐. 나 플레이브 좀 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 플레이브 좀 좋아합니다. 그 플레이브 좀 좋아해요 하신 분 계세요? 하고 있는지 보는 나갔네. 그 누가 설명회 한 번만 좀 해줘라. 돼요? PPT로도 준비해갖고. 누가 우리 두목에게 남들 알려줬어. 아니 되냐고. 되냐고. 두목도 지지 않는 앵두들의 아이돌이야 자신감을 가져. 안 돼요? 여기 팬덤 이름 뭐야? 여기 팬덤 이름 뭐예요? 플리야? 플리? 플리 계세요? 든든하다. 누가 좀 먹여줘라. 한 번만 먹어보자. 근데 만에 안 먹, 테이스팅만 해볼게. 테이스팅만 해볼게요. 아, 앵두도 중요한데, 앵두 중요해. 앵두들 항상 아끼죠. 예. 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제가 공지 올릴게요. 친구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밥상 차려와달라 하면 될 저도 지금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남들 괜히 알아봤어, 빌어먹을. 아, 앵두들. 앵두. 너무 아끼죠. 얘들아, 뭔 얘기 하는지 알잖아. 아이씨. 왜 그래? 어? 왜 그런데? 알잖아, 우리끼리. 왜 그러세? 어? 왜 그러세? 근데 웃긴 게 돌고 돌아 버치고 아이돌 사랑하시네요. 일단,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남자 아이돌 월드컵 한번 해봤고요. 치사하네요. 다시는 앵두들의 아이돌인데 이건 아닙니다. 노래 월드컵이라며 뮤직비디오를 왜 넣었어? 어? 이러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앵두다 내게 플레이브 먹이기. 남자 아이돌 빌어먹을. 월드컵 입덕 시식회였다.